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구 두산동입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수성못이에요. 수성못 건너편에 제가 나와 있는데, 이쪽 도로면에 보면 이런 대형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이 밀집된 라인을 쭉 내려가면 드랑길까지 이어지고, 저 바로 앞쪽으로는 이제 도시철도 3호선 라인이 보이시죠. 오늘 건물은 여기 두산동 수성못역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상권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안 추울 줄 알고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엄청 춥네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요. 근데 건물을 보러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 일단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수성구 신축 건물들 주인세대 엄청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거 뺨 때릴 건물입니다. 주인세대가 아마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만큼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그리고 주인세대가 특화된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시작으로 요즘 주인세대가 수성구 쪽이고 대명동 등등 신축 건물들이 엄청 잘 뽑고 있습니다. 요즘 뭐 수성구 건물들 보면 잡았다고 하면 기본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억이라고 해도 또 수익이 안 나와요. 보통 100만 원 이하인 건물도 있고 수익이 뭐 제로인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거주하기도 주인 세대가 굉장히 고급지고요. 그리고 건물에 수익 또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로변에서 이렇게 걸어왔는가 도로변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바로 앞쪽 대도로변 한 블록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주변은 이런 주택 1층들이 전부 다 상가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이 된 그런 위치이고요. 오늘 건물 바로 여기 코너변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러 왔어요. 코너변에 있다 보니까 건물이 보여지는 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저기 제일 위쪽에 저기가 주인세대이고요. 주인세대 지금 채광도 엄청 잘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 또 비슷한 건물이 있어서 이 동네가 또 참 예뻐 보입니다. 이 건물은 일단은 주인세대 좋고 세입자 방도 좋고 수익도 잘 나오고 모든 면에서 다가구의 모든 면을 잘 갖춘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1층에 상가가 여기는 두 개입니다. 여기 코너변에 상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동쪽 도로로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여기는 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신경 써서 마감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건물 후면입니다. 후면에 보면 이렇게 도시가스 난간을 타고 여기 방범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죠. 난간을 타고 도둑이 못 들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놨고 도시가스 밸브를 보면 이 건물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 열려 있죠. 배관 따라 밸브가 열려 있으면 이거는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관 따라 열려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있으면 가스가 차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 열려있어서 공실 없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는 주차가 5대 가능합니다. 또 주차는 동쪽으로 4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도 주차 5대 총 9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들어왔습니다. 야, 건물 내부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아이고, 너무 추웠네요. 자, 여기 보면 뭐 사실 뭐 복도 요즘 이렇게 날씨 추운 날 타일들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층 구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구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투룸입니다. 방 한 개 있고 거실 한 개 있고 그리고 구조가 또 잘 빠졌어요. 투룸도 거실이 있는 투룸이기 때문에
거실에 소파 놓고 TV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똑같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자기 옷까지만 들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은 보면 제가 3층 올라왔죠. 3층 반부터 4층 올라가기 반계단 전부터 이렇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주인 세대 현관문인데 주인 세대 들어가면 여기 계단실부터 쭉 이렇게 해서 바로 중문이 또 이렇게 이쯤에 있어요. 주인 세대 복도부터 아주 넓은 집이니까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인 세대는 제가 예전에 촬영해 놨던 영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 드릴게요.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거주 중이시니까 제가 영상 촬영을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끊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주인 세대는 반계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신발 좀 벗고 저 이렇게 계단실부터가 조금 달라요. 중문이 있고 일괄 스위치 소등 이렇게 누르면 계단실 조명부터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벽체가 도배가 아니고 칠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칠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현관 들어가시면 집이 참 이쁘네요. 먼저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이 현관에서 바로 보이고요. 거실 아트홀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제 수속못에 있는 저 전망이 이렇게 보이고요. 거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 천장도 꽤 높고 집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통 마감을 이렇게 칠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서 기본 인테리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 공간 이렇게 아일랜드형 구조로 되어 있고 11자 주방 코드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원룸 주인 세대보다 주방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 슬라이딩이고 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주방 인테리어이네요. 그리고 주방 뒤편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공간이고요. 자, 베란다가 꽤 넓어요. 보시면 보일러가 보니까 압력계가 달려있네요. 요거는 상향식 보일러라서 복층 구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보일러고 이렇게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각방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통 예전에는 밸브를 보일러실에 와서 작은 방 잠그고 주방 잠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를 필요 없이 각방마다 보일러 리모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고요. 코너의 각진 부분은 이렇게 테라스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폴딩 도어로 자 이렇게 집이 폴딩 도어로 닫힐 수가 있고 티테이블 놓고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쁘게 인테리어를 잘 했네요. 아마 인기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는 작은 방이고요. 그리고 거실에 욕실. 욕실도 깔끔하게 샤워 부스도 일반 뭐 가장 보편화된 부스가 아닌 이제 창도 통유리로 굉장히 좀 마감도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욕실 수납장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하나가 좀 색다르고 처음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서리마다 아크릴판을 대서 보호구
거울 아크릴판으로 보호대를 설치해놨고요. 현관으로서 오른쪽에는 작은 방과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른쪽 작은 방에는 여기 빨래가 넣을 수 있고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테라스 공간까지 이렇게 건물 뒤편에 작은 방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간접 조명으로 천장도 그렇고 집에 방에 말고 거실과 모든 쪽에 천장 이런 쪽에는 모두 다 칠로 마감되어 있고 벽체, 방의 벽은 전부 도배지 실크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크 도배로 죠. 그리고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가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안방 욕실도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누구나 진짜 한 번쯤은 꼭 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집이네요. 네.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집들이 이쁘고 이제 내가 보러 오는 집마다 누구나 꼭 욕심이 나는 그런 집을 보면은 볼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이 납니다. 자,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계단실에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목작으로. 그리고 중간중간 답답함을 없애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 통창문이 통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옥상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옥상에는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돌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배수도 엄청 잘 되겠죠. 잔디가 깔려 있으면 옥상 집안에 뭐 무게도 많이 하중이 갈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테라스까지. 여름철에는 뭐 멀리 떠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두산동 신축 상가 원룸 주인세대 오시면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산동 신축 상가 원룸을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건물을 보러 나오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운영하면서 어떤 관리비들이 들어갈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복도에 이런 센서 등이 있죠. 이렇게 센서 등, 건물에 외벽이 등이 있다면 건물 외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공용 전기가 전기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실 몇천원 안 나와요. 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전기료는 한 7만원 정도, 7, 8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비용 관리 업체를 또 씁니다. 계약해서 쓰면 유지 보수 비용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공용 전기랑 관리 비용이랑 해서 기본적으로 한 17, 8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건물에 사용하는 또 수도세가 있습니다. 수도세는 여기 뭐 205호, 3호, 2호, 1호 그리고 3층도 세입자가 있고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하는 아니면 내가 거주하든 세를 주든 그런 세입자들이 쓰는 수도요금, 수도요금도 주인분이 부담을 하시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에서 한 15만원 정도, 두 달로 계산하면 한 3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있고 수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한 달에 한 30만원에서 한 35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가적으로 볼 게 예를 들어 1층에 상가가 있다, 상가에 카페 같은 게 있으면 뭐 수도요금은 또 별도로 더 청구를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뭐 대출 빼고 순수익이 아니라 이런 관리 비용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런 청소 업체를 쓴다 그러면 뭐 한 달에 6에서 한 8만원 정도 그렇게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뭐 저는 청소 비용 같은 경우에야 아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전부 다 세를 목적이고 뭐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집에 있고 전부 다 세줄 목적이신 분들은 저는 청소 비용도 플러스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건물 잘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물 외벽도 그렇고 이거 건물 내부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부 외부 조화가 참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바로 수성문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크고 작은 상권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주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바로 도로변 한 블럭 뒤편이라서 세입자들도 참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새 받아 먹기도 좋습니다. 그만큼 새도 잘 나가고 내가 살기 좋다면 나중에 시세 차익도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원룸 2가구, 투룸 6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57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77.6평, 건물 496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150평, 2018년 9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23억, 대출은 5억 있고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모두 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6억 9,500만원, 현재 인수가 11억 500만원입니다. 월수익은 438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80만원 넘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를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이 14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 내역 잘 보셨습니까? 요즘 뭐 도로 한 블럭 두 블럭 아니고 한 세네 블럭 정도 들어가서 신축 건물들 가격과 오늘처럼 이렇게 대도로에서 한 블럭 들어와서 있는 건물 가격, 이 건물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영상 이 건물을 왜 또 추천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위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건물 위치 정말 좋고요. 위치가 좋다 보니 주변 생활권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도 그런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세를 놓아먹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살기도 좋고 무엇보다 수익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건물 운영하시면서 세 받아먹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 주인세대 정말 기대해도 좋은 집이니까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